오늘 알려드릴 동작은 인브레이스라는 동작이에요. 인브레이스는 영어로 포옹이라는 단어고요. 금나씨, 어떤 동작인지 상상이 가나요? 약간 감이 안 잡히는데 어떤 동작이죠? 포옹이라는 동작이기 때문에 포를 꼭 끌어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오는데요. 금나씨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동작인지 제가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안 아프세요? 되게 아프실 것 같은데? 근나 씨가 생각한 포옹하는 동작 네. 맞나요? 맞아요. 맞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 굉장히 이게 네, 처음에는 엘보가 조금 아플 수도 있는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안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네, 한번 일단 바닥에서 먼저 할 거고요. 네. 폴을 잡아줄 때 폴과 내 가슴이 팽팽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팽팽하게 만들려면 팔을 조금 더 위로 잡아주는 게 좋고요. 상체는 최대한 뒤로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중요해요. 처음부터 저처럼 양 팔꿈치 안쪽으로 잡을 경우 많이 힘들고 아프니까 일단 처음에는 손을 하나 폴을 잡아줄 거예요. 똑같이 인브레이스 팔꿈치 위에서 아래로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 걸게요. 네. 그대로 다리 뒤로 쭉, 고개 뒤로. 옳지. 팔과 가슴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서로 밀어줘야 돼요. 자, 하나, 둘, 짠! 됐다. 네. 괜찮아요? 네. 올라가서 할 거예요. 네. 올라가서 해볼게요. 네. 올라가서? 올라가서 한 손 잡고 하는 것부터. 네. 옳지? 쭉. 엘보 위에서 밑으로. 옳지. 어깨. 옳지. 잡고. 자. 상체 더 뒤로 뒤로 뒤로. 옳지. 다리 뒤로. 하나, 둘. 옳지. 버틸게요. 저 놀 거예요. 잘했어. 다시 클라임 다리. 오. 아, 쌓였어. 내려올 때 조심해야 돼. 잘했어. 다시 클라임 다리. 오. 아, 쌓였어. 클라임 다리. 오. 그냥 내려 점프하면 안 돼요? 점프하면 안 돼요. 쓸렸어요. 바닥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인브레이스도 착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위에서 점프를 하게 될 경우 지금처럼 더 쓸릴 수도 있어요. 착지하는 법. 인브레이스 일단 했다. 다시 클라임. 우리 올라갈 때 다리. 네. 그리고 손 짱 놓고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네. 위에서 그냥 점프를 하거나 쓸면서 내려오면 더 자극이 많이 옵니다. 우리 착지하는 거 한 번만 해볼게요. 다리 살짝만 뜯다가 그냥 다시 할 거예요. 네. 자, 올라가고 오른발, 왼발, 옳지? 자, 팔 정확하게 보여주고 위로 잡고. 네. 자, 그대로 다리 뗐다가 인브레이스 바로 보여주고. 잠깐만요. 보여주고. 자, 다시 클라임. 옳지. 그리고 손 뗄 거예요. 네. 아휴,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죠. 네.